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토마스 투헬 감독이 첼시의 마테오 코바시치와 에두아르 멘디를 영입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코바시치는 투헬 감독이 첼시에서 통해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. 이번에 뮌헨 부임과 함께 선수 영입 작업을 시작한 투헬 감독은 멘디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는 코바시치와 멘디입니다. 그러나 첼시에서 이들을 팔 의향이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. 이상으로 바이에른 뮌헨 새 감독 토마스 투헬의 선수 영입 계획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